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블록체인 기술 및 관련 정책 등을 시민과 전문가가 함께 논의한 블록체인의 미래 2018 기술 영향평가 결과 보고라는 제목의 책자를 발간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기술 영향평가는 과학기술 발전이 국민 생활에 미치는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매년 시행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이 주제로 다뤄진 것은 그만큼 국민 실생활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기술적 혁명임을 정부 당국이 인정하고 있는 셈입니다. 해당 책자는 블록체인 기술이 콘텐츠 산업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며 신뢰사회가 실현될 수 있다는 내용 등 블록체인이 가져올 긍정적인 변화를 다뤘습니다. 그러나 익명성을 이용한 탈세나 불법 거래 등의 비판적 관점도 소개했습니다. 또한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전반적 소개와 국내외 기술 정책 동향, 향후 블록체인 기술이 미칠 영향 등을 언급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다양한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향후 관련 정책에 참고가 될 수 있게 했습니다. 특히 블록체인이 갖고 있는 탈중앙성과 투명성, 불변성, 가용성이라는 네 가지 특징을 문화 콘텐츠 산업에 적용하면 협력 과정의 시간과 비용이 절감돼 생산성과 효율성을 크게 높여줄 것이란 기대입니다. 이를 통해 콘텐츠 유통 수수료가 절감되고 문화 콘텐츠의 창작과 소비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 밖에 블록체인의 투명한 정보 공개로 신뢰사회가 실현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강조했습니다. 각 산업군의 생산 제품에 투명한 이력 관리가 입혀진다면 신뢰를 필요로 하는 제품의 거래와 개인 간 거래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입니다.